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에서 1,6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IT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대형주들을 비롯해서 최근 강했던 제약바이오주, 해운주, 철강주들 많은 섹터들이 오늘 좀 파란불을 켰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진단해 볼지 오늘은 AR 인베스트먼트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근당인데요. 오늘 악재가 나왔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종근당이라고 하는 기업 단일 기업의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제 오늘의 조정은 일단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뭐 종근당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중에서 제가 종근당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좋지 못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종근당에서 생산한 제품 9개 정도가 앞으로는 잠정적으로 판매가 지금 금지가 된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근당이라고 하는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줬던 이유는 바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즉 이제 해당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잘 팔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3분기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던 흐름이었으나 만약에 이 잠정적으로 판매 금지가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낮춰야 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상대적으로 빠졌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뉴스와 함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가장 이 불확실성으로 꼽는 게 바로 투자 심리가 한 번에 좀 위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좋지 못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종근당은 당분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또 심리가 이렇게 좀 퍼지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당분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에서는 O로 X로 들어주시나요? 근데 이제 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X를 좀 드렸는데요. 아니 네.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해놓고 왜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라고 네. 좀 할 수 있지만 일단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 뉴스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하면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포트에 이 종근당이나 혹은 제약바이오가 없으신 분들은 네. 분할로 매수를 한번 신규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일단 뭐 주의는 해야 하나 기술력은 여전히 있는 기업이니까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악재가 뭐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쵸. 기술력에는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좀 코로나 치료제로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좀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선은요.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이제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뭐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백신 접종 그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어떠한 업체에서 CMO를 맡을 것인지 이 부분이 네. 지금 가장 관심이 높거든요. 네. 뭐 물론 종근당이 아니겠죠. 뭐 녹십자 혹은 한미약품 바이넥스 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들이 올라갈 때 같은 테마군으로서 종근당도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좋은 전망을 네. 좀 드셨어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유플러스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충전기 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오늘의 조정이 뭐 대유플러스 단일 기업에 무슨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종근당처럼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이제 내려왔다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사실 너무 가파르게 오른 부분을 그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이 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충전소 관련한 사업과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거의 뭐 5거래일 동안 이 800원에서 900원에 육박하던 900원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1,500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저는 이제 피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의 순환매가 지금 돌면서 대유플러스를 좀 상승시키긴 했으나 일단 우리가 눈으로 볼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대여 플러스는 지금의 조정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할 필요가 있다의 동그라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네. 좀 추가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여 플러스는 저는 이 가격대에서 조금 더 내려온다면 1,1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시장은 우선은요 조금 밀렸습니다. 뭐 네. 우상향 추세를 가는 와중에 잠시 이제 숨고르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테마가 예전만큼 지금 핫하지 않다라는 그치. 부분에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밀릴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많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대여 플러스도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영향을 좀 받아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조금 거세질 때에는 이렇게 이제 시총이 작은 기업 혹은 호가가 작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대형주 혹은 한호가에 조금 가격이 나가는 최소 뭐 2만 원, 3만 원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호가하는 종목에 조금을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